자, 이번 시간은 테마 네 번째, 중개대상물 범위입니다. 이 중개대상물 범위도 해마다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개대상물, 제가 다섯 글자 중개대상물을 물자 하나 쓰겠습니다. 중개대상이 되는 물건이니까 결국 부동산 등을 말하겠죠. 근데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 건, 입, 공, 광. 이렇게 다섯 가지. 토건 입공광 토 토지 건 건축물 근데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토지에 고착된 물건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착물이 바로 건축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입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합쳐서 다섯 가지를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고 이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는 개업 공인 중에서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 봤고요. 그럼 2번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 토지부터 보겠는데요. 토지는 땅입니다. 토지 종류는 대지, 농지, 임야 등 여러 가지 토지가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지도 역시 중개대상물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바다 하천을 개인이 국가로부터 인가받아서 사유토지로 메꾼 지역을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 예정지인 사유토지도 역시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토지를 대신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냐 하므로 특정한 토지나 건물 그 밖에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로 볼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대신 받는데 그 토지를 어떤 토지를 대신 받을지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보고 이제 토지의 거래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보면 토지의 거래는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 등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저당권 거래는 필지 단위로 거래됩니다. 따라서 1필지 1부의 토지는 매매나 교환이나 저당권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1필지 1부라 하더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같이 용익 거래는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주는 거래는 1필지 토지 일부도 가능하므로 1필지 토지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인데 이 조사 그 밖에란 조사가 문장과 문장 중간에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은 뒤에 있는 문장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물입니다. 예. 건축물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축물 여기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민법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4번 건축물의 종류로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중개 대상물 됩니다. 따라서 등기된 건물이건 또는 미등기된 건물이건 심지어는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 됩니다. 또한 장래 건축물 중에서도 중개 대상물이 될수 있습니다. 즉 분양권과 입주권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건축물의 거래는 동단위로 거래됩니다. 즉, 한 채, 두 채. 근데 법에서는 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1동 건물의 1부라 하더라도, 1 아파트 한동 건물의 1호라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매매, 교환, 임대차 다 가능하고, 심지어는 1동 건물의 1실이라 하더라도, 즉, 방한 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습니다.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개 관련 판례 중에서 이 판례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니까 별표를 3개 놓으세요. 분양권. 특정된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은 동호수가 정해져 있고 어떤 물건인지 알수 있으므로 장래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거. 또한 입주권 중에서도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이 이와 같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 됩니다. 그럼 입주권 중에서도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대상 아파트 조합 아파트가 다 건축이 완료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이같이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도 중개 대상물 됩니다. 그런데 입주권 중에서 세 번째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분양 예정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이건 순수한 물딱지에 불과합니다.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주권 중에서는 둘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에 대한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 이거는 중개대상물 된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뭐 대상 건물 아파트에 대한 뭐 건축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추첨길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거. 네 번째,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선 권리금이라 나오지 않고 풀어서 나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의 재산적 가치. 예를 들면 종전에 장사든 사람이 써던 에어컨, 냉장고, 비품 등 유형물을 그대로 쓰게 해준 대가를 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거래처, 신형, 영업상의 노하우 등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종전에 장사든 사람이 그 전에 단골을 많이 확보해놓고 또한 신용도 많이 얻어놓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재산적 가치인데 이것도 권리금이라고 봅니다. 권리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한 권리가 아니죠. 뭐 에어컨, 냉장고, 비품 등 유형물의 가치거나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장소 특수한 장소 이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토지정착물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개방형 축사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는 것은 나무둘레 울타리처럼 이거 내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인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이지만 자기 거라고 표시해놓은 그런 수목의 입단을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입단이라고 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입단도 매매 교환 거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 됩니다. 그렇지만 당구장 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도 아니고 또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 봅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되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로 볼 수도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다만 주의할 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토지정착물로 볼 수 없는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건축물 중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중개대상물 되는데 장래 건축물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고 두 번째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건축이 완료가 된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 그렇지만 입주권 중에서 이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거. 추첨길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임목 보겠습니다. 임목. 임목이라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한 수목의 입단을 말하는데요. 임목 등기가 되려면 먼저 시군구에 가서 임목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임목 등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임목 등기 할 수 있는데, 임목 등기 할 수 있는 수목의 입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수목에 한해서만 임목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가서 임목 등록을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해 줍니다. 그럼 임목 등록 원부에는 어떤 나무들에서 임목 등록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만 임목 등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목의 효력입니다. 임목은 즉 수목의 집단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그때부터는 수목의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임목이라고 부르는데,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 말은 임목만 별도로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주의할 것은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즉 임목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려면 그 말이며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합니다. 또한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설령 그 임목이 벌채가 되더라도 벌채된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미칩니다. 벌채됐다 하더라도 저당 잡힌 저당물이기 때문이죠. 또한 지급번 토지 소유자가 임목 등기를 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도 있고 임목 소유권 두 가지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만을 처분할 수도 있고 토지와 임목을 함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주의할 거 보세요.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그 말했어요. 그 말은 A가 토지를 갖고 있고 자기 토지에 있는 수목의 입단에서 보존 등기하면 임목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토지 소유권, 임목 소유권 두 개의 물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일 토지 소유권만 처분했으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은 토지만 취득하는 거지 임목은 취득하지 못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또는 임목 중에서 토지와 임목 중에 하나만을 처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그 임목 소유자에게 내 땅 사용해도 된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장재단과 그 다음에 광업재단 묶어서 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기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재산 덩어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한 재산 덩어리지만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전체로만 거래해야지 재단에서 분리한 물건을 별도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공장재단 안에 있는 공업소유권만 별도로 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고 어떤 광업재단도 광업권, 광산토지, 임야 건물을 한꺼번에 묶어서 등기했기 때문에 광업권만 별도로 빼가지고 분리해서 중개대상물로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